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제2회 가스기사 필답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 중에 설치하는 콜드 스프링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콜드 스프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온 스프링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상온 스프링. 자, 그러면 이 콜드 스프링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핵심 용어가 열 팽창률입니다. 그죠? 열 팽창률. 열 팽창률. 배관의, 그죠? 그러니까 배관의, 그죠? 배관의 열 팽창률을, 율을 계산하여, 그죠? 열 팽창률을 계산하여, 배관의 열 팽창률을 계산하여, 그렇죠? 열 팽창률의 50% 짧게, 그죠? 50% 짧게 절단하여, 50% 짧게 배관을 절단하여, 배관의 열 팽창률을 계산하여, 열 팽창률의 50% 짧게 배관을 절단하여, 강제 배관하는 방식, 그렇죠? 강제 배관하는 방식을 우리가 콜드 스프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상온 스프링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핵심 용어라고 하면, 그죠? 열 팽창률을 계산을 한다. 그죠? 열 팽창률을 계산한다. 그래서 배관의 열 팽창률 50%,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2분의 1 짧게 절단하여 강제 배관하는 방법을 우리가 콜드 스프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콜드 스프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하여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가스용 연료 전지의 원리를 설명하시오. 아, 이게 나올 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그죠? 가스용 연료 전지의 원리, 그죠? 연료 전지의 원리를 우리가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그죠? 도시가스. 이 도시가스를 어디로 보냅니까? 도시가스를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다시피 수치기, 수소 수치기로 보냅니다. 수소 수치기. 수소 수치기, 그죠? 수소 수치기로 보내서 무엇을 만들어낸단 말입니까? 도시가스를 우리가 수소로 변환시킨다 이 말이겠죠. 그죠? 수소로 변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수소로 변환하여, 수소로 변환하여 이 수소를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수소라고 하는 물질하고 공기 중에 우리가 O2라고 하는 물질을 발생을 시키면 우리가 H2O를 생산을 하고 많은 여기서 열을 발생을 시킨다. 그렇죠? 많은 열을 발생을 시킨다. 자, 이 열을 말입니다. 그죠? 열 에너지를, 그죠? 열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즉 다시 말해서 열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 그죠?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 동력원으로. 그죠? 동력원으로 활용하는 방식. 활용하는 방식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연료전지라고 하는 것은 그죠? 연료전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를 우리가 연료전지라고 한다. 그죠? 연료전지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가스를 원료로 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는 여기에서 뭡니까? CH4가 주성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CH4에서 수소 수치기로 도시가스를 보내게 되면 여기에서 수소로 변환시킨다 이 말입니다. 맞죠? 탄소는 떼어버리고 수소로 변환시켜서 수소를 공기 중에 산소와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면 많은 열을 발생을 시키는데 이열 에너지를 우리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원리, 그죠?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원리. 예,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연료 전지의 원리다. 여러분들께서
설명하기 쉽도록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하시게 되면 가장 적절한 답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연료전지, 그죠? 수소가 태워서, 태워서, 수소를 태워서 열이 발생이 되는데 이 열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태우는 것이 아니라 수소하고 산소를 반응을 일으키니까, 그죠? 많은 열을 발생을 시키더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열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전지의 원리를 우리가 연료 전지라고 이야기를 한다. 요즘에 우리가 탄소가 많이 배출됨으로 해서, 그죠? 탄소를 우리가 많이 배출시킴으로 해서 우리가 지구에 온난화 시키는 주범인 CO2 가스를 많이 생산을 시키고 CO2 가스를 많이 발생을 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볼 때는 우리가 탄소를 연료로 하는 가스를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우리 후손들을 위해 가지고 탄소를 우리가 태워서, 탄소는 석유 속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죠. 또 그 도시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에도 메탄의 화학식이 CH4가 되니까 거기에도 탄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LPG에도 C3H8개, 그죠? C3H8개 탄소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석유, 가스 종류들은 아마 앞으로 난방용, 냉방용, 그죠? 활용을 금지해야 되겠다. 법적으로, 그죠? 전 세계적으로 단합을 해서, 그죠? 협의를 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 안 돼, 사용을 하게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죠?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이 나무 속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다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와 같은 방법을 여러분께서 우리가 자꾸 연구를 해서 CO2 가스를 우리가 없애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